정부가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해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소폭이나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억눌렸던 공공요금이 인상하게 된다면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이야기하면서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이 서민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요금이다 보니까 왜 굳이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을 선택했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인상안을 선택을 한 것인가요? 네, 뭐 일단 전기가스, 뭐 지금 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죠. 뭐 지금 WTI 같은 경우도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약간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110달러선 계속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력의 이제 적자 규모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분기 적자 규모가 지금 7조 8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30조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일부 의견이 나올 만큼 지금 적자 폭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21일 날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관련돼서 아마 발표될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부의 지금 뭐 연기 가능성도 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킬로와트 아워당 이제 3원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뭐 7월달, 10월달 지금 인상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 폭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가지수에서 가중치는 여섯 번째로 높은 그런 이제 품목입니다. 그렇지만 물가 수준, 이런 가중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 영향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주요 이제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요금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러다 보면 전체 물가를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전기요금 인상을 가급적 이제 미루어 놓고 이제 더 적게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최근 상황은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를 못하기 때문에 최소로 지금 올릴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전의 1분기 적자 폭이 지난해 1년 적자 규모보다 2조가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안을 좀 요청을 한 것이고요. 정부가 최소한으로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내비친 상황인데 사실 이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되게 되면 뭐 생산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나 뭐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입장에서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소비자에게도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제 네. 지난 5월 달 5.4%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뭐 전기요금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6%는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를 이제 우려 섞인 뭐 예상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임금 상승도 이제 뭐 하반기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건비 비중이 큰 외식이나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요금의 가격 인상은 뭐 지금도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도 아마 물가 상승을 위한 이제 긴축은 계속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이런 통화 긴축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를 이제 7월에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더 시장에서 이제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 금리도 기준금리도 7월 달에 아마 빅스텝으로 올릴 가능성 상당 부분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 성장 둔화가 지금보다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지금 GDP 성장률이 뭐 수출이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0.6%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같은 거는 이제 감소세로 전환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또 이제 6월 그동안 이제 수출이 계속 이제 성장을 주도를 했는데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12.7%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그 수출도 일단 감소세로 좀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섞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GDP 성장률 자체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긴축에 대한 기조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증시에 뭐 당연히 안 좋겠죠. 네, 네 그렇죠. 뭐 아마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 뭐 증시 선반영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내년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추석 때까지 계속 시장은 일단은 조금 약세 국면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이제 글로벌 이제 경제가 이제 위축이 되면서 아마 국내 기업들의 수출 성장세도 아마 조금 둔화되거나 아마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기업의 수익성은 지금보다 좀 약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최근에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좀 올라가면서 증시에서 자금이 지금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고객 예탁금이 뭐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57조 원대로 이제 계속 최근 들어 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일단 투자하실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맞고 그다음에 아마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에 네. 기사를 보면 기술주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네. 삼성전자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게 아직은 리포트에 반영이 안 됐다. 뭐 목표주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반도체 전체 시황에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시황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이제 이재용 회장이 지난 주말에 그 귀국을 하면서 어떤 M&A에 대한 그런 이제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조금 버티었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실망감이 오늘 나오면서 조금 더 하락폭이 좀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주 같은 경우도 이제 향후에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기업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과거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PER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 기준으로 PER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PER이 과연 낮은 것인가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